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얼마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책,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글 그림 시공 주니어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에요. 절망에 완전히 빠진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특별한 감동을 주는 책. 하지만 절망에 빠진 이들도 이 책을 남몰래 즐길지 모른다고 하네요. 꽃들에게 희망을 책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선 한 애벌레의 이야기예요. 그 애벌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더 나은 삶. 진정한 혁명. 꽃들에게 희망을. 아주 옛날,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세상아,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배가 고픈 걸? 이런 생각이 들자 호랑 애벌레는 자기가 태어난 곳인 초록빛 나뭇잎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뭇잎을 다 먹자 또 다른 나뭇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호랑 애벌레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이 자꾸만 자꾸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게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건 따분해. 그래서 호랑 애벌레는 오랫동안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이상의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풀과 흙, 구멍, 작은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호랑 애벌레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과 마주쳤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유난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이야기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호랑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 애벌레는 삶에 대해 나보다도 아는 게 없어. 호랑 애벌레는 한숨을 지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위를 둘러보니 하늘로 점점 치솟고 있는 커다란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들은 꼭대기에 오르려고 기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 있어서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호랑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새봄에 물이 오르는 나무처럼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 애벌레는 들뜬 마음으로 옆에 있는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저 애들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아니? 그러자
그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나도 방금 도착했어. 아무도 설명해 줄 시간이 없나 봐. 다들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쓰느라 바쁘거든. 호랑이 애벌레가 또 물었습니다. 저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 저기에 가려고 서두르는 걸 보면 아주 멋진 곳인가 봐. 나도 빨리 가봐야겠어. 잘 가. 그 애벌레도 수많은 애벌레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애벌레들이 잇따라 호랑이 애벌레의 곁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뿐이야. 호랑이 애벌레도 기둥 속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애벌레들 틈에 들어간 뒤 처음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 밑에 깔리느냐. 호랑이 애벌레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협과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위협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오로지 남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이 참으로 큰 도움이 되었고, 호랑 애벌레는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그럴 때면 특히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가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그림자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습니다. 꼭대기에는 뭐가 있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하루는 하도 화가 나서 그림자의 속삭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 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그때 호랑 애벌레 밑에 눌려있던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 호랑 애벌레는 얼버무렸습니다. 혼잣말을 한 것뿐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했을 뿐이야.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게 궁금했어. 하지만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스스로 생각해도 이 말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노랑 애벌레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른 애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틀림없이 멋진 곳일 거야. 하지만 노랑 애벌레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꼭대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호랑 애벌레는 근엄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밑바닥도 아니고 꼭대기도 아니니까 중간쯤에 있는 게 분명해.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애벌레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왠지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호랑이 애벌레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집념을 잃었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나눈 그 애벌레를 집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 애벌레를 짓밟고 올라갈 수 있을까? 호랑이 애벌레는 노랑이 애벌레를 피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날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목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올라가느냐, 둘중 하나야. 호랑 애벌레는 이렇게 말하고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밟고 올라섰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슬프게 바라보는 눈빛에 호랑 애벌레는 그만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가치는 없소.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에서 내려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날 혼잣말을 하는 너를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미래의 희망을 품고 이 삶을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런 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사라졌소.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런 생활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랐소. 하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는 너의 다정한 눈길을 보고 내가 이 생활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됐어. 나는 너와 함께 기어다니며 풀이나 뜯어먹는 생활을 하고 싶어. 호랑 애벌레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기둥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것은 위로 올라가는 일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우리는 어쩌면 꼭대기에 거의 다 왔는지도 몰라. 우리가 서로 도우면 금방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꼭대기에 오르는 것이 그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아니라는 것을.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자. 그래, 좋아.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수많은 애벌레가 그들을 밟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숨이 막혀서 답답했지만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했고 눈과 배가 밟히지 않도록 서로 끌어안고 커다란 공처럼 몸을 둥글게 말았습니다. 그들은 꽤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자신들을 밟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둥글게 말았던 몸을 펴고 눈을 떴습니다. 어느덧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으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야 안녕. 노랑 애벌레야 안녕. 둘은 파릇파릇한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배를 채우고 한 줌 자려고요. 잠들기 전에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건 저 무리 속에서 짓눌리는 것과는 확실히 다르구나. 정말 그래. 노랑 애벌레는 방긋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는 풀밭에서 신나게 놀며 파릇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통통하게 살이 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남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한동안은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 껴안는 것조차 지겨워졌습니다. 둘은 이제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 더 있을 게 분명해.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호랑 애벌레를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습니다. 생각해봐. 우리가 떠나온 그 끔찍한 혼란보다는 지금의 평화로운 생활이 훨씬 낫지 않니? 호랑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꼭대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내려온 것은 실수였는지도 몰라.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우린 멋진 보금자리가 있고 서로 사랑하잖아. 그걸로 충분해.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는 저 외로운 애들보다는 우리 생활이 훨씬 나아. 노랑 애벌레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호랑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귀둥이로 올라가는 일에 대한 호랑 애벌레의 미련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기둥이 호랑 애벌레의 머리에 달라붙어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날마다 그곳으로 기어가서 위를 쳐다보며 저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는 여전히 구름에 덮여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둥 주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세 번 울려 호랑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세 마리가 어디선가 떨어져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두 마리는 죽은 것 같았으나 한 마리는 아직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내가 도와줄까? 그 애벌레는 간신히 몇 마디 중얼거렸습니다. 저 꼭대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비들만이. 애벌레는 말을 끝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집으로 돌아가서 노랑 애벌레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없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수수께끼 같은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애벌레들은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일까? 마침내 호랑 애벌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난 알아야겠소. 당장 가서 꼭대기의 비밀을 알아내겠소. 그러고는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너도 같이 가서 도와주지 않을래? 노랑 애벌레는 몹시 괴로웠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를 사랑했고 호랑 애벌레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호랑 애벌레가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숱한 시련을 견디면서까지 꼭대기에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노랑 애벌레도 위로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생활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애벌레 기둥이 꼭대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노랑 애벌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신에 차 있는 호랑 애벌레를 보면서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이유를 호랑 애벌레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고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어쩐지 노랑 애벌레는 무턱대고 행동하기보다는 미심쩍은 채로 그냥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었지만 노랑 애벌레는 호랑 애벌레를 사랑하면서도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올라가는 것만이 꼭 높은 곳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랑 애벌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난 안 가겠어. 그러자 호랑 애벌레는
귀둥이로 올라가기 위해 노랑 애벌레를 떠났습니다.